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5월 24일 6.10 신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스프레이 휠이 추가됩니다. 스프레이 선택지가 추가됨에 따라 휴지폰 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고, 스프레이 정렬 방식, 키워드 검색 등 구조 개선과 편의성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휴지폰 페이지에 원하는 스프레이를 최대 4개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 키를 홀드하여 휠을 열 수 있고, 원하는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프레이 키를 살짝 누르면 기존과 같이 스프레이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프레이 휠 상단 슬롯에 있는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브림스톤과 오멘 스킬 최적화 변경점입니다. 먼저, 브림스톤의 공중연막과 궤도일격 스킬 사용 시 제공되는 타겟팅 레티클에 표시되었던 출력 범위와 실제 사용 범위에서 발생했던 거리적 괴리감이 삭제되며, 해당 메커니즘으로 인해 내가 사용한 연막에 빈틈이 생기거나 궤도일격 사용 시 의도치 않았던 안전지대가 생성되는 등의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또한 브림스톤의 공중연막과 궤도일격, 오멘의 그림자 습격 사용 시에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스킬 사용을 위해 마우스 커서를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일부 요원들의 초상화가 개코와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됩니다. 페이드, 하버, 체인버가 이번 업데이트 대상이며, 게임플레이 가시성 및 품질 일관성을 위한 초상화 업데이트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KO의 제로포인트 스킬의 피격 범위가 개선됩니다. KO의 제로포인트, 특히 제로포인트의 손잡이 부분 피격 시 파괴될 것처럼 보이는 히트라인이 이전 6.09 패치 버전까지는 파괴가 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돌아오는 6.10 패치부터 KO의 제로포인트 손잡이 부분이 피격 판정으로 인정되어 파괴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유루의 기만과 관련한 섬광 범위, 기만의 무기 장착 여부, 기만의 스킨 여부 등을 포함하여 뇌진탕 디버프가 적용되기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버그가 함께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